돈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잘 산다는 것은 결국 균형 잡힌 삶일 텐데, 그거를 하나의 집으로 가정한다라면, 집을 이루는 기둥은 육체적인 건강, 정신적인 건강, 시간적인 건강, 관계적인 건강이란 네 개의 기둥이 필요하실 건데요. 그네 개의 기둥을 이루는 가장 근간이 되는 밑에 기단석이 뭐냐면, 바로 재정적인 건강이죠. 재정적인 건강이니까 근사하게 보이지만, 딱한 글자로 돈이죠, 돈. 돈입니다. 돈이 뒷받침이 안 되면 행복하기 쉽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자본주의 퀴즈의 그 친구들처럼 우리도 좀 솔직해질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여러분, 인생에 얼마의 돈이 필요하시다고 생각하십니까? 한번 생각해보죠. 1억. 예. 1억 정도면 되겠다. 5억. 나는 5억 있어야 된다. 나는 10억이다. 아, 10억은 있어야지. 10억은. 아니야. 10억 이왕 뭐 갖는 김에 크게 갖자. 100억. 100억. 혹시 100억 있으세요? 100억? 나는 인생 150억 뭐 이럴 수도 있겠죠. 근데 또 대부분의 분들이 뭐라고 답하냐면요, 이렇게 답하시죠. 많이, 예, 이렇게 답하시는 분 많죠. 제가 무례하지만 좀 이런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100억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어쩌면은 좀 개념이 좀 부족할 수 있을 수도 같고요, 돈 개념에서. 그다음에 만이라고 답하신 분은 좀 생각이 없으실 수 있어요. 죄송해요. 실제로 돈에 대해서 계산을 안 해봤기 때문에 실제로 내가 평생을 벌어서 얼마를 벌수 있는지 또 얼마 내가 쓰고 있는지 이런 감이 생각보다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또한 가지는 그냥 생각하기가 싫어. 그래서 그냥 마냥 답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 그래서 물음표를 끝나서 이거는 우리나라 통계청에서 나온 데이터입니다. 2018년도 데이터고요. 우리나라 남성 중에 평균적으로 27.1세에 첫 취업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32세에 결혼을 한대요. 평균적으로 32세. 결혼하면 어떻게 돼요? 돈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집도 사야 되고, 없으면 전세도 내야 되고, 그것도 부족하면 월세도 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이때 돈이 많이 들면서 마이너스로 수입보다 지출이 많아지는 시기가 이제 이때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직장생활 열심히 해가지고요, 46.7세가 되시면 이제 보통 분들이 자기의 돈벌이에 가장 피크를 친대요. 이쯤 나이 되신 분들이 보통 이제 아파트를 큰 평으로 이사를 가시죠. 30평에 계시다가 40평에 가시든지, 20평에 계시면 30평으로 가시든지. 그리고 이쯤 되면 자녀들이 이제 슬슬 대학을 가요. 그래서 학비도 많이 들고, 이런 시기죠. 문제는 그 다음이죠. 55세는 은퇴를 하잖아요. 은퇴하시면 어떻게 돼요? 수입이 갑자기 바닥을 쳐버리잖아요. 그런데 재밌는 거는요, 저 기대 수명이에요. 80세 정도에 돌아가신다고 기대를 하고 계세요, 대부분. 예. 그러니까는 55세 은퇴를 하셔서 80세까지 사신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25년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지금 뭐라 그래요? 100세 인생이라 그러죠. 저희가 막상 살아보면 아마 저희 세대 때는 대부분의 분들이 100세까지 아마 사실 것 같아요. 아까 그 그래프를 수입과 지출로 그래프를 그린 겁니다. 지금 여기에 까만색 그래프가 수입이고요. 파란색 그래프가 지출입니다. 이제 직장 생활을 27세에 시작을 해서 12세 결혼을 했을 때 이때 이제 방곡점이 생기는 거죠. 이때 갑자기 지출이 팍 늘어납니다. 빚을 내서 아파트를 사시잖아요. 빚을 열심히 갚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갚아요. 갚아서 46세에 돼서 피크를 치긴 하지만 아직까지 빚을 다 갚을까 말까 하는 단계가 되죠. 그 이후에 이제 자녀가 출가를 하고 55세에 저는 은퇴를 하게 되죠. 꺾이죠. 꺾여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조금 더 이직을 한다거나 일용직을 구한다거나 혹은 약간의 자영업을 하시면서 한 65세 정도까지 어떻게 수입을 만들어 가시다가 65세 이후부터는 거의 수입이 제로에 가깝게 되시고 계속 이어지죠. 그러다 보니 CD는 플러스인 상태이긴 한데 AB는 마이너스 상태인 상황이죠. 이게 실제로 이 AB 마이너스 상태가 CD보다 훨씬 넓이가 커서 결국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이 마이너스 인생을 살고 계시는 지금 현실이라는 거죠. 아직은 빚은 난 없어 그래도 라고 한 분이 계시더라도 이대로 계속 사시다가는 마이너스가 될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직장인들이 이제 오해라고 계시는 것들이 있어요. 내가 월급이 계속 나오겠지, 뭐 지금까지 받아왔으니까. 그것도 늘면서, 매년 월급이 늘면서 계속 돈이 들어오겠지라고 생각을 하시죠. 근데 실제는 어때요? 반드시 월급은 길어야 55세 이후엔 바닥을 친다는 거죠. 절벽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수익의 절벽. 이제 그만두면 그 순간 수익이 제로가 되는 그런 우리는 수익 구조를 가지고 사시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 자영업은 안 그럴까요? 자영업도요, 생각해 보시면 내가 가게 문을 못 여는 순간 수입이 제로가 돼버리잖아요. 내가 만약에 다쳤다거나, 예, 그래서 가게 문을 못 연다거나, 혹은 이런 지금 팬덤의 사태가 와가지고 가게를 못 열게 어떤 외부적인 여건 때문에, 그러면 수익이 제로가 돼버리잖아요. 이게 수익 절벽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우리는 수익 구조를 갖고 있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거를 임시 수입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임시 수입의 구조에서 지금 돈을 벌고 있는 거죠. 한 직장의 진짜 사례를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분은 초봉이 2천만 원으로 입사를 하셨대요. 그 다음에 은퇴하실 때 연봉이 8천까지 올랐대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직장 생활 22년 만에 46세에 은퇴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분 22년 동안 돈을 얼마로 번 걸까요? 이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평균 연봉이 5천이 되고요. 22년간 일을 하신 거기 때문에 11억을 버신 거예요, 이분이. 야, 11억? 생각보다 나 많이 벌었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예. 남아있는 돈은 탈탈 털어가지고, 한번 확인해 본 거기 때문에 4억이 남아있더라는 거죠. 그러면 이분 20년 동안 얼마를 쓰신 거죠? 7억을 쓰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1년에 3,200만 원을 쓰신 거예요. 3,200만 원. 그다음에 월 250만 원을 쓰신 거예요. 평균적으로요. 그리고 하루에 9만 원을 쓰신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실 것 같아요? 여러분이 만약 가계부를 꼼꼼히 쓰시는 분이시라면 이거 그냥 알고 계시는 분도 계실 수 있지만 솔직히 요즘 가계부 쓰시는 분안 계시죠? 이렇게 한번 여러분들의 소비나 수익의 밸런스를 한번 점검해 보셨으면 어떨까? 오히려 직장인들이 하기 쉽습니다. 계산하기가. 내가 직장생활 몇 년을 했는데 맨 처음에 얼마를 받았고 지금 얼마를 받고 있으니까 평균적으로 이 정도 받았을 거고 지금 내가 몇 년간 일한 걸 나눠보고 지금 남아있는 돈이 얼마인 거 보니까 이런 게 썼구나 내가 써나가고 있구나 어느 정도 어림잡아 나오죠. 근데 이 수치가요 제가 다른 경제 재테크 책들에 비교해보니 거의 비슷합니다. 비슷해요. 다 200에 300 정도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200에 300. 근데 이게 풍요롭게 사는 그 금액은 아니죠. 저스트하게 살아가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렇다면요 봅시다. 46세에 은퇴를 했는데요. 앞으로 몇 년을 더 살아야 되죠? 100세 인생이니까 50년을 더 살겠다고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럼 50년을 더 사신다면 얼마가 필요하죠? 계산해 보면 16억이 필요합니다. 16억. 대략 20억이라는 얘기죠. 한 50세 정도 사신 입장에서 노후 대책으로 필요한 돈이 20억이 필요하다는 그런 제 나름대로 분석한 제 잣대고요. 실제로 다른 경제학 책들이라든지 재테크 책들을 찾아보셔도 보통 이 정도 금액을 얘기합니다. 20억이 우리의 노후 대책의 타겟 금액이 될수 있는 거죠. 자산이 20억 있어. 그러면 이제 은퇴할 수 있는 거죠. 마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근데 안타까운 거는 이 친구는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제 직접 은퇴했잖아요. 없잖아요. 근데 이 친구가 지금은 이미 은퇴를 했지만 만약에 20억을 벌려고 했다라면은요. 은퇴를 안 하고요. 어떻게든지 버텨서 20년을 한 푼도 안 쓰고 그 돈을 모아야만 16억을 벌수 있었던 거예요. 그럼 20년이면 이 친구는 70세까지 일을 했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주는 메시지는 뭐냐면요. 월급쟁이 그 직업 하나 갖고는 절대로 숙제를 할수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직장인들은 직장 생활에 모든 올인을 하면서 사시고 계시죠. 그런 분들 많으시죠. 난 직장이 있으니까 이 일만 열심히 하시면 돼. 라고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거기에 좀 경각심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여기 지금 오른쪽 이 사람이 누구냐면요. 바로 접니다. 제 데이터예요. 뭐 이런 거다 아실 거예요. 지금 매달 200만 원 저축하신다. 계시나요? 200만 원 이상 난 저축하신다. 100만 원 저축하신다. 없으시나요? 어렵죠. 사실 어려워요. 네, 100만 원 정도도 사실 어렵습니다. 인정하고요. 어려운데 한 10년 전 데이터에 200만 원이 일반적인 저축에 그 가장 많이 하시는 분들이었대요. 한 가구에. 근데 이분들이 200만 원 갖고 1억을 만들려면 4년이 필요하고요. 지금 서울 아파트는 훨씬 비싸지만 한 3억 정도면 아파트 한 채로 지방에는 살 수는 있거든요. 3억 정도면은. 그 3억을 만들려면 12년이 소요가 되죠. 실제로 저도 직장생활 10년 넘게 해서 간신히 아파트 장만을 했었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연봉을 더 올리려고 열심히 어떻게 나의 적을 만들어야 되나? 지금 있는 돈이라도 어떻게 잘 모아서 종잣돈을 만들어서 갖고 잘 재테크를 하고 저축을 잘 해야 되나?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게 되실 거예요. 이것도 완벽한 답은 아닐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20억이란 답을 알고 나니까 20억이란 어떤 타겟을 알고 나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이렇게 계산을 해봐도 내 종잣돈이 예를 들어서 한 1억 2억 있다고 쳐요. 1억 2억을 가지고 20억을 만든다? 재테크를 해가지고 쉽지 않겠죠. 딜레마에 빠지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또 문제는 뭐냐면요. 지금 경기 침체가 계속 진행되다 보니까 소비가 많이 위축이 되죠. 그럼 어떤 일이 발생이 되냐면요. 기업은 내출이 감소가 되고요. 정부는 소비를 안 하면 세수가 줄죠. 세수가 주니까 이걸 어떻게 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트렌드가 바뀌어져 있죠. 어떤 식으로 바뀌어져 있냐면 이런 식으로 렌트 개념이요. 렌트나 리스 이런 거다 이제는 아시죠? 대표적인 게 이거잖아요. 자동차. 자동차 한 대에 보통 최소 2천만 원에서 4천만 원 정도대로 많이 사시잖아요. 근데 리스에서 쓰시면은요, 월 30만 원, 40만 원대예요. 요즘은 몇 천만 원씩 목돈을 만들기 어렵다 보니까 이렇게 리스를 많이 쓰신다는 거죠. 또 아파트도요. 12년 모아서 아파트 당장 살아야 되는데 사시기 어렵잖아요. 그 서울에 있는 6개 구를 제가 랜덤으로 해갖고 시세를 한번 봤어요. 월세가 얼마인가? 그랬더니만 강남 300만 원, 뭐 200만 원이래요. 나머지 구 대부분은 한 100만 원 초반이더라고요. 100만 원 초반. 한 110만 원, 120만 원 정도면 서울에서 아파트를 월세로 살수 있다. 그리고
요즘은 침대건 정수기건 뭐 뭐든 다 렌탈로 월 얼마 얼마 이런 식으로 렌탈 사업이 이렇게 많이 생기고 있고, 심지어 운동을 해도 테니스 라켓도 렌탈로 한대요, 요즘은요. 구독 경제 이런 얘기도 많죠. 공유 경제 이런 식으로. 왜냐하면 경기가 안 좋아서 목돈을 갖고 있는 사람이 없다 보니 그 조금씩 버는 그 돈도 쪼개서 쓰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야 경제가 살잖아요, 어쨌든 간에. 그냥 세수도 없고 이런 식으로 많이 흘러간다는 거죠. 대표적인 게 이거예요. 나는 그렇게도 월세 안 사는데, 나는 매달 안 쓰는데. 하지만 여러분 핸드폰은 다 있잖아요, 핸드폰. 여러분 핸드폰을 여기 한 대에 100만 원 넘죠. 이거 그냥 100만 원톡 내고 사시는 분 계세요? 다들 그냥 통신사 가갖고 월 10만 원입니다, 3개월 약정 거세요 하면서 대부분 쓰시잖아요. 이게 바로 리스입니다, 리스. 다들 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 생활 속에 이미 들어와 있다라는 거죠. 우리나라 대표 브랜드 S사의 제품도 이게 온라인상에 들어가 보시면은 이게 가격이 원래는 출고가 120만 원짜리인데, 이 오른쪽 밑에 보시면 이렇게 월 할부금 만 얼마에 요금 8만 9천 원 해가지고 월 10만 3천 원 내시면 이거 쓸수 있으면서 10만 3천 원 내고 쓰시잖아요. 이게 우리에게 지금 현재 상황이죠. 이렇게 어쩌면 이제는요, 아파트 4억짜리 집을 살려면 월세 100만 원 정도를 내면 됩니다. 그리고 차 2천만 원짜리 사시려면 한 달에 36만 원 내면 됩니다. 그 다음에 해외여행 한 500만 원 정도 들죠. 가족 다 데리고 해외여행 한번 가면 그거를 1년에 한번 딱 가서 카드로 12개월 딱 긁고 다 갚아가잖아요, 1년 동안. 그 12개월 갚는 가격이 41만 원입니다. 어쩌면 앞으로의 제품의 가격은 이제 총 가격이 아니라 매달 얼마라는 개념의 가격을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게 머니 트렌드라는 거죠. 그렇다면 월 200만 원을 가지고 집 100만 원, 차 36만 원, 통신비 대략 20만 원, 급여 등등등 이런 식으로 해서 할부 소비를 해나가서 156만 원에 만약에 끝낸다면 4만 원이 남으니까 플러스 인생이겠지만, 현실은 그 외에 식비가 빠져있잖아요, 식비가. 그쵸? 제일 중요한 식비가 빠져있잖아요. 현실은 이렇게 돼 있다라는 거죠. 보시면 27세는 한 200만 원 내로 살 수가 있어요. 150만 원 언더로요. 요 부분이죠, 요 부분. 요 부분. 하지만 가면 갈수록 금액이 늘어서요, 49세, 50대 가까워지시면 400만 원 넘어갑니다. 즉, 요것도 감을 잡으시라는 거예요. 아까는 노후 자금이 20억이지만은요, 실제로 우리가 살수 있는 월 개념은 500만 원이라는 거죠. 다들 한숨을 갑자기 쉬시네요. 그러니까 우리 타겟을 내가 죽을 때까지 월 500이 나오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 놔야 내가 두발 뻗고 평생을, 100세의 인생을 살수 있겠구나. 요 타겟팅을 좀 해보시라는 차원에서 제가 이 강의를 좀 준비를 했고요. 자, 이런 일이 왜 벌어지냐면요, 특히나 우리나라 사람들은 인생의 정석기를 정해놨어요. 그렇죠?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대학 가야지, 결혼해야지, 애 낳아야지, 집 사야지, 이 길로 가야 돼. 딴 놈은 쳐다보지만 요 길로만 가야 돼. 이렇게 살고 있죠. 나는 다른 길로 가고 싶은데, 혹은 다른 길도 있을 것 같은데 나도 모르게 다 모든 사람이 똑같이 살아가요. 그러니까 똑같이 다 마이너스 인생을 살고 계시는 거죠, 어떻게 보면. 지금은 세상이 너무나 변하고 있기 때문에 약간은 생각을 좀 창조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본주의 퀴즈에서 이런 말이 나옵니다. 돈 밝히면 못 산다? 아닙니다. 돈을 밝히지 않으면 못 쓰게 된다, 돈이 없어서. 돈 밝히자고요. 자본주의 인생에 사는데 돈 20억 필요하다고 밝히자고요. 한 달에 500만 원 필요하다고 밝히자고요. 그리고 그걸 타겟으로 열심히 살아보시자고요. 그리고요, 재무관리. Don't worry BFP. 옛날에 팝송 들어보셨죠? Don't worry BFP. 근데 요즘은 그 돈이 우리나라 돈, 진짜 돈. 돈을 걱정해라. 걱정하지 말라가 아니고요. Don't worry. 돈을 걱정해라. 돈을 걱정해야 BFP 행복해진다. 돈 걱정하시자고요, 대놓고. 하셔야 됩니다, 이제는. 그래서 요즘 젊은 친구들은 동학개미다, 서학개미다 해가지고 모든 대학생들이 지금 주식 투자를 해요. 근데 그 친구들이 왜 하냐면요, 그 친구들이 돈이 어딨다고 주식 투자를 하겠습니까? 하지만 주식이라는 거는요, 경험이 쌓여야지만 자기 나름대로의 그런 어떤 룰이 만들어지고 그 경험을 가지고 돈을 벌수 있는 노하우가 생기는 거지, 이거를 학교에서 배웠다고 돈을 벌이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이 젊은 친구들은 벌써 그거를 체감을 하고 그 작은 돈 갖고 체험을 해보는 거예요. 100만 원, 50만 원 날려도 보고 좀 벌어도 보고 하는 그 경험을 해보는 거죠, 벌써부터. 경제 트렌드가 어떻게 되는지 금융 공부를 되게 열심히 합니다. 그런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금융 생활은 이름은 이를수록 좋다. 그게 자본주의 퀴즈. 그러면 그거는 젊은 애들만 하는 거고 우리는 안 해도 되나? 우리도 앞으로 50년 넘게 살아야 되잖아요. 괜찮아요, 100세 인생. 앞으로 30년, 40년 더 살아야 되잖아요. 저희도 이럴 필요가 있죠. 그래서 우리의 꿈은 월500 혹은 20억 자산을 모아서 경제적 자유를 얻는 목적을, 현실적인 숫자는 좀 기억하고 넘어가자, 그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그러기 위해서는 거치고 있는 피보팅이 필요할 수도 있다는 거죠. 우리들도 생각의 피보팅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수익 구조도 여러 가지로 한번 피보팅을 한 생각의 마음의 유연성을 한번 가져보시자. 과연 인생에서 얼마의 돈이 필요하실까요? 그 답을 얻기 위해서 제가 강조해 주고 싶은 부분은 첫 단계,
현실 점검. 제가 그 그래프 그려서 계산하신 거 있잖아요. 한번 꼭 해보시라고 권해드리고 싶고요.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필요하면 딱 틀리면 돈이 나와요. 지금 당장 내가 20억이 있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렇게 돈이 항상 필요한 만큼 나와요. 그래서 딱 그게 얼마 나와야 된다고요? 월500 정도가 나와줘야 되는 그런 파이프라인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 파이프라인을 어떻게 만들지에 대해서는 우리 같이 한번 고민을 해보시자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첫 번째, 돈을 밝히자. 예, 돈을 밝히시자. 두 번째, 자산에 집중하시자. 월 얼마씩 계속 나올 수 있게 만드는 어떤 시스템. 이거 자산이라고 합니다. 돈이 많이 갖고 계시면 돈 이자로도 이렇게 만들 수가 있겠죠? 혹은 건물을 갖고 계시면 건물로도 이렇게 만들 수가 있겠죠? 혹은 다른 어떤 시스템이 있다라면 만들어질 수 있겠죠? 그리고 실행 목표, 현실 점검. 현실 점검 한번 꼭 한번 해보시기를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요. 분명히 그 방법은 있을 거고요. 행복하게 살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